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 미스터 이병욱입니다. 열심히 아이언 특집 시리즈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법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나 드라이버 200m 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아이언으로 150m 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누구나 150m를 칠 수 있다는 일반 성인 남성이 스몰 스윙으로 해서 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은요, 누구나 100m를 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50과 100m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50이라는 게 클럽 성격에 따라서 140이 될 수도 있고 160이 될 수 있어요. 150이 나가는 건 FF 247을 치면 170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숫자의 의미보다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쳤을 때 최소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아이언 특집 시리즈 첫 번째 본격적인 레슨입니다. 스몰 스윙입니다. 스몰 스윙은 우리가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정해드리는 것보단 일단 첫 번째로 정해드리는 것, 스몰 스윙은 내 양손이 허리에 왔을 때, 그리고 미들 스윙은 내 양손이 가슴에 왔을 때, 그리고 빅 스윙은 내 양손이 어깨나 어깨 위쪽으로 갔을 때, 그 스윙의 크기를 스몰, 미들, 빅이라고 나눈다고 제가 드라이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스몰 스윙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스몰 스윙에서 거리를 늘리지 못하면 절대로 미들 스윙과 빅 스윙에서 거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스몰 스윙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뭐 미들 스윙, 빅 스윙 가면 여기엔 동탁도 있지만 스몰 스윙에는 누가 있어요? 맞아요. 여포존이에요. 여포존은 오른손이 활동을 하는 구간이에요. 오른손이 힘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른손이 거리를 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평생 최대치로 낼 수 있는 거에 80%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80% 맞아? 77.3% 아니야? 82.3%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약 80%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하건 덮어 터러를 하건 아니면 여러분들 스윙 방식을 하건 간에 여기에서 손이 허리춤까지 오면, 그런데 여기에서 허리춤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리에 왔을 때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오지만 관성이 붙어서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병호 프로 여기에서 허리 이렇게 친다고 해놓고 무슨 허리까지 간다고 해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그건 올라가는 관성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딱 멈추려면 그냥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멈출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허리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허리까지만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덮어 터러를 친 거예요. 다시 덮어 터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까지만 올라가고 치면 저는 대체로 스몰 스윙을 하면 한 150m 정도가 나가요. 다시 스몰 스윙에서 진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허리까지 갔다가 엉덩이 돌리면서 엉덩이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엉덩이까지. 이번에 조금 더 나가겠죠. 이번에는 와 진짜 많이 나갔어요. 165 이상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얼만큼 나가는지, 그리고 제가 드라이버는 200 나갈 수 있다, 220 나갈 수 있다, 250 나갈 수 있다 제가 딱 숫자를 드릴 수 있지만 아이언은 성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긴 클럽, 뭐 멀리 나가는 클럽 쓰는 분도 있고 그냥 정상 클럽 쓰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드리는 그 150과 100의 의미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몰 스윙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여포, 그리고 접어, 젖혀, 때려. 그러면 딱 옆에 보고 젖혀, 때려.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치셔도 돼요. 뭐 세 가지 타법이니까 나오는 거죠. 젖혀,
때려. 그 다음에 덮어, 털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나는 오른손이 완전 뽀빠이야. 막 팔이 이만해. 그러면 딱 잡고 그냥 너는 내 옆으로 봐갖고 그냥 너 인마 내가 인마 자식아 응?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면 인마 응?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응?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젖혀 때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옥스윙에서는 어떤 기술이 쓰이냐라고 한다면 젖혀 때려예요. 젖혀 때려 아니면 덮어 털어. 덮어 뒤집어 덮어는 옥스윙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옥스윙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젖혀 때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옥스윙을 염두해서 스윙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젖혀 때려 아니면 덮어 털어 이 방식이 더 유용하다.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덮어 뒤집어 덮어는 컨벤셔널 스윙을 하기 위해서 다 되는 거니까 하려고 하지 마세요의 메시지가 강한 거지 그거를 옥스윙에 접목을 시키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여기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하기에는 조금 많아져요. 그런데 저는 고수들은 한 8초, 7말, 70대 치는 분들은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할 때가 훨씬 더 다양한 구질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80대 후반이나 90대를 치는 분들은 그냥 거리가 좀 약하다는 분들은 덮어 털어 여기서 안쪽으로 덮어 털어를 해가지고 가고 이거 약간 미스샷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거리는 어느 정도 되고 내가 팔뚝도 힘이 있다면 뭐 당겨 때려 뭐 해가지고 그 옥스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시 스몰 스윙으로 돌아와서 그 어떠한 타법을 쓰건 간에 옆으로 해가지고 젖혀 때려 오른손목을 젖혀 때려 해가지고 이 힘으로 길러줄 것이냐 아니면 허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허리에서 때린다고 하지만 지금 이만큼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 관성력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 미들 스윙에서 허리 여기 가슴까지만 올린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제가 어깨까지 간다고 하면 이 위에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건 털기. 수건 털기는 굳이 사이드 많이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보고 그대로 갔다가 이건 수건 털기 보이죠? 약간 젖혀 때려는 좀 멈춘 느낌. 그 다음에 수건 털기는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 바쁘죠?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존재 조건이 뭐예요? 사이드 블로우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뭐 그거 하는데 뒷땅 탑볼 빡빡 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긁어치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슥슥슥 그러면 이런 레슨이 쭉 이어진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께 뭘 드린다고요? 마지막에 아이언이 끝날 때쯤에 뭘 드려요? 옥스윙을 드리죠. 옥스윙이에요. 모든 스윙을 옥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옥스윙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빼고 오른쪽으로 때리면 가운데로 돌아오는 옥스윙을 하셔야 돼요. 스몰 스윙. 옆포존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몰 스윙을 연습을 할 때는 무슨 손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연습을 하는데 특히나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오른손은요 이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오른손은 젖혀 때려 젖혀 때려요. 오른손은요 무슨 뭐 이 망치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젖혀서 때리고 젖혀서 때리고 이 동작밖에 없어요. 무슨 오른손으로 한데 복잡하게 뭐 이게 돌리고 이런 거 완전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그냥 수건을 털든 하든 뭐 하든 간에 무조건 오른손 옆포존에서는 그냥 젖혀서 때리는 이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발휘가 돼야 돼요. 거리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죽어도 거리가 안 난다. 이거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오셔도 도대체 뭐 정말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엘레강트하고 우아하고 막 뭐 이래도 딱 오면 이러고 잡아야 돼요. 때리셔야 돼요. 그냥 남자분들도 그래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거리만 늘려주시오. 그리고 시작!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거리 못 늘려드려요. 왜? 지금까지 맨날 그림만 그리셨거든. 여기서 그냥 저희 선생님은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이쁘게 들어서요 이렇게 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요 이게 뭐 우아 떠는 거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그렇게 칠 바에는 여기서 우측 보고
이렇게 쳐가지고 치는 게 훨씬 멀리 가겠구만. 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레슨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손 스몰 스윙 이퀄 오른손 스윙이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자 젖혀 때려. 약간 젖혀는 오른쪽으로 본다고 했죠. 사이드. 나중에는 이렇게 와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젖혀는 나중에 딥 인사이드 뺄 때 뭐 보려고 안 해도 인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이드 블로우를 할 수 있는 그 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젖혀 오른손 보세요. 때려. 젖혀 때려. 이때 보면 뭐 왼손등이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이런 또 이런 얘기 하신다. 또 젖혀 205프로 처음에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던다면서요. 그건 컨벤셔널 스윙. 옥스윙 말고 컨벤셔널 스윙. 자 다시 프랙티컬 스윙. 실용적인 거. 젖혀. 더스틴 존슨 이런 식이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죠. 젖혀 때려. 오른손 젖혀. 약간 몸을 돌아줘야지. 그래도 때려. 그 다음에 수건 털기. 덮어. 털어. 덮어.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전 여기서 끝난 거예요. 관성력 때문에 그래요. 덮어. 털어. 이건 아니에요. 덮어. 털어. 나중에 가슴까지 올라가면 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깨까지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덮어. 털어. 그 다음에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젖혀 때려. 젖혀 때려. 덮어 털어. 덮어 털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여기서 내 입맛에 맞는 거 딱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스몰 스윙은 내 스윙의 80%를 관장한다. 아셨죠? 80%의 거리와 80%의 힘을 관장하는 게 스몰 스윙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컨디션 좋지 않을 때,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그럴 때는 이것만 치고 다녀도 비거리는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친구들과 선의의 공유 아니면 악의의 공유, 악의의 공유 해주시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땠다라는 그런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까지 보는 건 다 아시죠?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구독!